볼보 트럭이 탁월한 연료 효율성을 자랑하는 FH60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볼보 D17 엔진을 탑재한 신형 FH16은 뛰어난 성능은 물론 높아진 내구성에 17리터 780마력의 파워를 자랑합니다. 볼보 FH16 엔진은 실제 도로 테스트 결과 기존 모델 대비 연비 효율성이 5%가량 높아졌으며 배출가스를 절감하면서도 토크는 7% 증가됐습니다. 특히 FH16 에어로 캡과 결합될 때 더욱 뛰어난 연비를 제공합니다. 이는 까다롭고 다양한 운송 작업에서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최적의 조합이며 100% 재생 가능한 바이오 연료로 운행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볼보 트럭 얀 헬름그렌 제품 관리 및 품질 총괄은 볼보 트럭의 엔지니어들은 유럽의 어떤 트럭보다도 높은 토크와 마력 수준을 갖춘 우수한 연료 효율을 자랑하는 엔진을 개발했다며 더 높은 토크와 마력, 동시에 상당히 절감된 연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신모델의 성능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객들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볼보 트럭은 지속 가능한 운송을 위해 엔진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도 적극 개발 및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FH16 신모델의 볼보 D17 엔진은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볼보 트럭의 진정성이 담긴 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볼보의 새로운 17리터 유로 6 엔진은 600마력, 700마력, 780마력의 세 가지 출력 옵션과 367kgm, 387kgm, 387kgm의 토크 레벨로 제공됩니다. 변속기는 387kgm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됐으며 306kgm과 347kgm 버전의 내부 변속기 효율도 더욱 향상됐습니다. 새로운 D17 엔진은 모든 출력 등급에서 하이브로 작동하도록 인증됐으며 700마력 버전은 100% 바이오 디젤 사용을 인증받았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D17 엔진이 장착된 볼보 FH16과 FH16 에어로 모델은 2024년 중반부터 판매가 시작돼 예정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연비 효율 5% 향상 볼보 트럭 신형 D17 엔진 탑재한 FH16 공개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